오수연 인턴 기자의 죽음은 매일한국과 대한민국 언론의 온갖 모순을 집약해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.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언론과 기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한국과 같은 언론사들은 인턴 기자 모집 공고를 내며 풍부한 취재 현장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약속하지만 키워드 잘 검색해서 클릭하라고 했지. 너 한국말 몰라? 대학 어디 나왔니? 죄송합니다. 하루의 대부분은 온라인 별똥대라는 미명하에 조회수 낚시에 동원됐고 약속한 교육이란 검색과 베끼기, 짜깁기의 기술 전수였습니다. 기사도 다른 기사를 복사해 제목이나 문장을 살짝 돌려 쓰는 게 전부였고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키워드를 넣을 때마다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. 착각하지 마. 너희들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스펙 한 줄이라도 더 녹여넣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인턴 기자 지원자들이 언론사에 몰리고 있고 매일한국과 같은 언론사들은 이를 착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우리 인턴 후보는 여기저기 인턴 경험이 많네. 네. 되도록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지. 경험만큼 좋은 스펙이 없겠어. 그 다들 인턴 후보처럼 기자가 꿈이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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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연 인턴 기자도 그렇게 꿈을 믿기로 착취되어 온 언론사 지망생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. 이런 언론사들이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열정 페이? 비정규직?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습니까?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. 그리고 기자의 꿈을 접은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저는 매일한국 인턴 기자. 오케이.